안녕하십니까. 제29화입니다. 지금 그림에 큐브가 보이시죠? 큐브가 사실 쉽지 않지만은, 저는 현재 제가 오래전에 큐브를 배웠다가 한동안 안 했던 다 잊어버렸었는데, 뭐 작년에 다시 제가 또 배우기 시작해서 현재 제가 333 444 555 666 777 88899까지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는 것이죠. 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한자를 조금 아시는 분은 물론이지만은 한자를 전혀 모르시는 분도 열심히 공부하시면은 6개월 할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 언문의 한자 능력 검정 시험 1급 이상을 준비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역사, 영어, 다양한 선생님과 함께 빠르게 진행합니다. 머리 두자, 꼭대기 두자, 두건, 상중에 머리에 쓰는 경우 다른 말로 효건. 중요한 것은 두건은 단음, 효건은 장음이에요. 두근은 머리 비듬, 스카프 덴드럽. 두 문자는 머리 글자, 에크로님. 두 손은 일에 차려나 갈피. 투전, 구문, 구전은 커미션. 투주는 본문의 입분의 형용부, 반대는 각주 또는 주각. 투주각경은 머리는 무겁고 다리는 가볍다. 투지는 직계손가락, 손가락 그림이 보이시죠? 투지는 무릎 맞춤. 무릎 맞춤이란 것은 무릎 맞댄 것이 아니라, 두 사람 간 오해가실 때에 제3자 앞에서 대면해서 사실을 밝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면질, 양조, 대변. 두통, 머리 아프는 경우 헤드웨이. 두한 조결이죠. 건강하려면 머리는 차고 발은 따뜻하게. 거두는 어떤 분야에서 큰 인물이나 지도급 인물. 거두는 머리를 없애는 겸 디카퍼테이슨, 디칼레이션, 비헤딩. 거두는 머리에 두는 것이죠. 아니면 머리를 태연히 바라보는 것이고. 거두절미는 사슬을 빼고 요점만 말하는 경우. 구두선이죠. 정말 익을 뿐 진짜 없는 경우고, 그다음에 희생이 하지 않은 빈말을 말합니다. 귀두는 기부나 남자 생기 끝부분. 묘두현령, 묘현령은 누가 고해목에 목을 달 것인가. 무두무미죠. 믿을 것도 없다. 멀두멀미. 백동은 머리가 센 남자 또는 할미꺼, 다른 말로 노고초. 어두육미, 생선은 대가리가 맛있고 짐승꼬리가 맛있다. 어두복미, 자두지미, 처음부터 끝까지. 자초지종, 종두지밍. From beginning to end, from start to finish. 장두운미는 일의 전말을 똑똑히 밝히지 않냐는 경우. 장두전은 여행할 때 술값을 가지고 다니는 약간의 돈. 저두평신, 머리를 숙이고 몸을 굽힘. 주두는 대접받침. 또 하나 주두는 암술머리. 주두 목소리는 대나무 조각과 나무소리이기 때문에 쓸모가 없는 것. 주두는 코끝. 위험한 형세는 간두쇠죠. 머리 대고치라는 것. 고두 또는 고수. 도두는 나루터. 독두는 대머리. 벽두는 처음. 변두 한쪽 머리 아픈 것이죠. 봉두 남발. 산꼭대기 산전. 산정, 구흠, 구금, 삼표, 앞 가는 거, 선두, 뱃머리, 이물, 선두, 그 다음에 선미는 고물, 편두통 한쪽 머리 아프는 경우, 그 다음에 효두발이는 새벽에 발이 나는 경우 말이요. 볼기둔, 밑둔자, 둔부는 볼기, 다른 말로 곤수, 수고, 엉덩인데, 그림 보이시죠? 전체가 이제 엉덩이, 그 다음에 공두인데, 앞에서 벌기가 온다. 두농, 한자 4개가 있고, 보이지 않는 종기, 둔종. 둔육이죠, 벌기살. 폐두는 허벅다리와 벌기. 달아날 둔자, 숨을 둔자, 지갑질 둔자, 둔갑. 몸을 바꾸는 것이죠. 둔갑장신. 둔갑에서 숨기는 경우, 둔사, 빠져나가면 되는 말. 둔쇠, 시선 피해서 하는 경우.
현실 도피, 기세는 속세를 등지고 불면 들어간 경우 둔속 같아요. 둔적 종결 감춤, 둔주 도망 자라남, 둔주고 휴가, 둔피 세상에서 은닉하는 경우, 도둔 달아 숨는 경우, 원둔 세상 피할 숨는다. 무딜 둔자, 무드저 둔자죠. 둔각, 90도보다 크고 더 적은 각, 날카로운 각은 예각, 둔감이죠. 무딘 감각, 둔기, 무딘 날붙이, 그 다음에 둔도, 무딘 칼, 둔박하다, 미련하고도 순박하다, 둔열하다, 둔하고 용렬하다, 둔재, 둔한 재주, 둔지, 둔중하다, 성인기나 동작의 굼두고 느리다, 분위기나 상태가 밝기 못하여 어둡고 무겁다, 소리 둔하고 무겁다, 둔탁하다, 성질이 굼뜨고 흐릿허분하다, 소리가 굳고 거칠며 웅성깊다, 둔통이죠. 무지근한 아픔. 둔필 총승은 보 쓰는 것이보다가 무리 보다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적어두는 것이 기억력보다 오래 간다. 그런 뜻이 되거든요. 둔한 미라우 둔한 사람, 둔화 무뎌지는 경우, 노둔하다 들어서 굼뜨다, 노둔하다 어리석고 둔하다, 비둔하죠. 몸이 뚱뚱해서 동작이 굼뜨는 경우, 섬둔이 날카로움과 무딤 반대말 되겠죠. 영리함과 어리석음, 다른 말로 애둔 이둔이고, 섬자는 쟁기 섬자, 위에 그림 보이시죠? 제가 섬자 그림 보이시죠? 약가로 섬. 암는 돌이 어둡고 살이 분배해 보단다. 완둔하다, 완과 우둔하다. 우둔, 무딘, 지둔하다. 더없이 무디고 멍청하다. 또 밑에 지둔 있죠? 굼두고 미련하다. 치둔 있죠? 어리석고 둔하다. 진칠 둔자, 진 둔자, 언덕 둔자, 어려울 둔자. 그래서 둔개는 64교 하나 밑에 그림 보이시죠? 둔답. 주둔병의 군략을 위한 돈. 둔병이죠? 주둔하는 군사. 다음은 둔전병. 둔영은 군사 주둔하는 경우. 둔전은 주둔병의 군량 작업을 위한 밭. 둔전, 둔다. 이렇게 나와요. 둔접. 둔전답이죠. 둔전과 둔답. 둔취는 여기서 함께 모여있음. 둔도는 둔전답. 아까 둔땅. 주둔군. 그다음에 준강. 고생, 고난. 준군. 얻을 득자, 탐할 득자, 만족할 득자, 이득 득자. 득가는 틈이나 말미에 휴가를 얻는 경우. 득유. 득남, 아들을 얻는 경우. 득도 도를 깨달음, 득노망척이죠. 농땅을 얻고 다시 촉땅을 바란다 해서 한나라 후한 광문제약 인데 사람 욕심 끝이 없다는 뜻이죠.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는 뜻이에요. 득리 이득 얻음, 행리 득배 배우자를 얻는 경우, 득세 실을 얻는 경우, 반대는 실세. 득소 실자주, 얻는 것은 적고 잃는 것은 많다. 득실, 얻음과 잃음, 득상. 득상반이죠. 잃음과 해로움이 반반. 득은 망경이죠. 고기를 잡고 나서 통을 잃어버린다. 근본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네, 그런 뜻도 있고, 또 근본만 환기 되면은 지은 문제 안 된다 뜻도 있어요. 득도 망계죠. 토끼를 잡고 나서 골물을 잃어버리는 경우, 특히 양양 뽐내는 것이죠. 득인시 인심 얻는 경우. 수람은 사람 마음을 끌어잡는 경우, 득점, 점수 얻는 경우, 얻다, 실점, 득첩은 과거 급제, 등과, 등제, 또 절개, 반개, 성공진, 전지, 구득즉,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기득권이죠. 임 얻은 법률상의 권리, 멱득과의 얻음, 생타고남, 그다음에 설득이죠. 잘 설명을 타려서 납득시키는 경우, 다른 말 설복. 수득, 수득이시오.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 알수 없다. 습득이죠. 잃어버리는 거 주는 경우, 반대는 분실. 영득은 소유할 목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쟁취함, 납득. 영득, 남긴 이득. 효득은 깨달아서 암, 효해. 그리고 양득, 일석이조죠. 한 번에 두 가지를 하는 경우죠. 자업자 등 자기의 과실로 자기가 업보란 뜻이에요.
천여일득, 천여일실이죠. 예, 천번 생각에서 하나 얻을 것이고죠. 또 천번 생각에서 하나 잃을 것도 뜻이죠. 예, 이 어리석은 사람한테 배울 거 있고, 또이 올해 좋은 사람 쓸수 없다, 뭐 그런 뜻이고. 자, 터득하다, 모르면서 알게 된 거다. 등나무 등 걸상 등 등색, 예, 울금색이에요. 귤과 등 경우 등자는 등자나무 열매, 등적색 주홍빛, 등피 귤 따위 열매 껍질을 중요하지 않은 기름, 등황색 귤색이에요. 나라 이름 등성 등자, 등림은 초나라 북경에 있었던 대숲 또는 도림이란 뜻, 복숭아림. 등무치르난 중국의 항저운동, 등석여 청나라 때 서도가 본명 등념, 등석자는 춘실대 청나라 대부 등석이신 책, 등소평이 중국의 정치 지도자, 등시전 전환 문제 때 상대부 등통이 만든 돈, 등우는 후한 광무제를 도와서 창업에 공을 세운 사람이고, 등기는 삼국시대 총나라, 제갈명이 죽은 다음에 20년간 활동한 사람이에요. 등나무 등자 성 등자 등가 등나무 시령 등리 자리나무 다른 말로 달에 미후리 미후도 갈등 서로 복잡한 관계죠. 서로 충돌하는 관계. 백등은 흰 꽃이 피는 등나무 상춘등 댕댕이 덩굴 밑에 가로 그림 보이시죠? 그 다음에 조구 등 백길 등자죠. 등로 백기가 기록한다. 등번 본번에 그대로 베끼는 경우 등사는 등사기로 베끼어 박은 것 또는 등초 등사기나 등사판이죠. 등사기계요 옛날에 등초는 본번에서 베끼는 것이요. 등기 등사 오를 등자 날 등자 띨 등자 등기 물품이 딸리고 값이 뛰어오른 경우 상기 앙등 등등하다 꽂아놨고 놓고 당차하다 서서히 푸르다 등락 오르고 내린 경우 등선은 오름세, 등기세, 낙세 고등위도 급히 뛰어오는 경우 급등은 물가가 갑자기 뛰어오는 경우 반대는 급락 반등은 내렸던 것이 갑자기 올라간 경우고 반대는 반락이에요. 분등은 물가 일제히 뛰어오는 경우 뿜을 분자 분등 기운차게 뿜어오는 경우 분등천이죠. 고온의 온천 가스와 수증기 함께 분출되어서 뜨거운 물이 거품 모양으로 부글거리며 끓어오르는 온천, 분등천, 비등 같은 뜻이에요. 비등, 액체 끓어오르는 경우. 비등은 날피자죠. 높이 날아오르는 경우. 비양이죠. 물가가 오른 경우. 비양과 같은 뜻이고, 상등 물가가 오는 경우. 속등은 물가가 계속해서 오는 경우. 연등은 연속해서 오는 경우. 그 다음에 미등이죠. 약간 오른 경우. 점진적 오른 경우, 점등. 점이 떨어진 것은 점락. 높이 오른 것, 갑자기 오른 것은 폭등. 이렇게 말합니다. 등등, 등잔등, 초등, 등불등. 등가나 등경은 등장거리. 등대문 광탑. 등농이죠.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할수 있는 거요. 지금은 쓰지 않는 게 과거에 많이 썼었어요. 등농 조는 것, 호롱이 생긴 것인데, 꽈리 닮아 산장. 고침이라고 해요. 등명은 신부를 위하여 밝혀두는 등. 등심은 등심지. 등심을 띄워 심지는 골프의 속. 그래서 우리가 골프를 등심초. 등하는 불나방. 등자는 기름 삼아서 등 켜는 경우. 저도 어릴 때 많이 봤었는데 지금 뭐 보게 된 곳이요. 다음 화등잔. 등감전은 등감이 저렇다. 그래서 이 가까운 곳 사정을 잘 모른다. 경화진. 독사기 알맞은 계절, 가을을 말해요. 도등은 심지를 돌아서 불을 더 받게 하는 경우. 구등은 불을 씌운 등, 미등은 뒤에 붙은 등, 전조등 반대예요. 법등, 붙잡혀 올리는 등불, 참마음의 소중함, 빈자 1등. 상야등은 밤새 밝혀두는 등, 소등은 불을 켜는 경우고, 불을 켜면 점등, 잔등 꺼지려 하는 횃불, 희미한 등불, 장명 등, 밤새 켜두는 등, 석등, 석등록, 전등, 전조등, 헤드라이, 헤드램프,
주마 등이죠. 그리 만에 천이나 종이나 천을 붙여놓고 바깥에 비치게 하는 것이고, 아니면 사물이 더없이 빨리 변하여 돌아가는 경우, 차등은 불필요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가리는 것이고, 첨등은 처마크듯 하는 등, 다만 헌등, 풍년 등화는 바람 등불이죠. 매우 전망이 위험하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등급 등 무리 등 같을 등, 등감을 서로 가격이나 가치 같은 물건, 등거리는 같은 거리나 애교에 많이 써요. 등고선, 등고곡선, 동고선, 수평곡선, 칸토라인. 등급이죠. 높고 낮음이나 좋고 나쁨이 차례로 정하는 급수 등이 등등, 등분까지 나누는 경우, 등속 같은 속도, 등신 사람 키만한 크기, 등신 바보 같은 사람. 등심선은 자구 해면의 깊이를 재는 경우요. 다른 말로 등심곡선, 동심선, 아이소베스, 등원동물, 정원동물, 상원동물, 온열동물, 반대는 변온동물, 냉열동물, 참피동물. 등한시 대숙잡기 여기는 경우 등활지옥은 팔자지옥 하나, 고등, 준등, 대등, 동등, 비등비등, 수등, 너희들 여등, 우리들 여등, 우리들 5등, 아베, 우등, 반대 10등, 월등 반대 1등, 차등 버금 담화 등급, 차등 이것들, 이것들, 차등이죠. 해가 난 등급, 초등, 특등, 평등, 하등, 그다음에 하등, 훈등, 풍조 등급 등. 오를 등자, 오를 등자. 등강, 오르고 내린 경우. 승강, 척강, 등고, 등처. 등고잡이는 높은 거 오르려면 낮은 것부터, 그 다음에 지가 높을수록 술 모춤을 낮추는 경우. 등과는 과하게 급증하는 경우라. 등제, 등. 등과는 관지가 오르는 경우. 등교 학교에 간다. 반대 하교. 등급. 임금왕이 오르는 것이죠. 등조, 즉위, 즉조, 어극. 반대는 퇴위. 등기는 국가기관, 등기기관, 등기소가 법률에 따라서 권리, 재산, 신분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등기부편. 우리 부동산은 이것까지가 가능해요. 등기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주권, 채권담보, 이런 것 자체가 가능해요. 등도는 길을 나선 경우 등정, 등락은 급작은 낮게 하는 경우, 등남은 높은 올라가서 둘을 보는 것, 등루 누가 오른다 또는 창루 비등식으로 하는 경우, 등림이죠. 등산림수 산에 오르거나 물에 나간다. 등문고 신문고. 등반은 험한 곳을 오르는 경우, 등부는 화초를 화분 옮기시는 것, 반대는 퇴운. 등산 산에 오르는 경우 반대 하산. 등선 신성에 대해 하늘에 오르는 경우, 그다음에 존경한 사람 죽음, 등짐, 배에 오른다, 등선, 승선, 탑선, 곡식이 없는 경우, 등숙, 그다음에 등임, 인재를 뽑아서 쓰는 경우죠. 등용, 등서, 어려운 관문을 통과했을 때가 등용문이고, 등정 꼭대기 오른 경우, 임금이 죽는 경우, 사망한 경우는 등하, 승하, 붕어, 선어, 안가, 이런 말. 게으를라, 늘어날라, 누울라, 미와래. 나가는, 누워서 책을 볼 수도 되는 기구예요. 그림 보이시죠? 나동은 농사일에 나왔다는 캐논. 나만 게으름, 나타 게으름. 넷, 나태, 권타, 용나, 용타, 태만, 태타, 해타 같아요. 나태 게으름, 나타, 용나. 혐내죠? 희로, 위험, 혐오, 마찬가지고. 문둥병 라자 나균, 문둥병균, 나병 문둥병, 나병원, 나병 환자 전문 치료병원, 나병자 문둥이, 나 환자 나자 문둥이 같은 뜻이에요. 고동 라자 소로 라자 나계는 층층대. 그러는 것은 나사는 물건 쓰는 물건, 나상, 나선상, 나선, 나사선, 나선균은 나선상 같아요. 나선 모양의 세균, 나선상, 나선 모양, 나전, 광채 나는 조각들을
바꿔붙이면 그걸 나전시기 하자면 나패는 소라어동, 나해는 소라젖. 범람 두 가지 뜻이 하나는 나가, 두 번째 소라어동이나 나패. 앵무라, 앵무족의 앵나, 영나, 소라, 와라 다슬기, 바로 말로 선화, 전화는 우렁이, 주라는 붉은 채를 안 소라 합주로 만든 대각, 그 부는 것을 말이요. 돌라자, 두루라자, 수라도는 기병, 나기. 수라도는 벼슬아치, 나리. 포즈 달린 술락은 나절. 순시하면 경계하는 경우 경나. 술라는 술락 준말이고, 점나는 탐색을 보는 경우. 정나는 정순행하여 정탐한다. 별로술 낫자, 별로술낫자 좀. 나국, 국민들이 배고프고 사는 나라. 남액은 껍쌀보리. 나부는 발가벗은 여자, 나상은 나체상, 나선은 발가벗은 몸과 맨발, 나신도 같은 뜻이에요. 나하자 여름 눈자, 이나는 비늘 눈자, 나는 안경 쓰지 않은 맨눈, 나엽은 영양엽, 반대는 포자엽, 나자식물, 거치식물, 나장은 사람이 죽으면은 시체 관을 넣지 않고 그대로 땅에 매장하는 경우, 나정은 벌거벗은 몸, 나지는 나무나 풀이 없는 땅, 나체는 알몸, 나신, 나정, 나형, 나추지요, 소리까지 드러나는 경우, 나중, 정나무 우통을 벗는 경우, 단나, 단섭, 라정, 우소서 벗어 어깨를 드러내고 벌거벗은 경우, 반나는 반나체, 정나는 있는 그대로 숨이 없다, 전나는 완전히 벌거벗은 알몸 등을 말하고, 금을 낳자, 금을 낳자, 비단 낳자, 여러 낳자. 그래서, 라립은 나라에 줄져서 들어서는 경우, 로마는 한자로 라마, 나래는 여러 사람 줄을 지어서 절을 하는 경우, 나삼, 기부로 만든 적삼, 비단 은삼, 나성 두 가지, 성 애곽이나 애성 나곽이고, 미국의 노스앤젤레스. 나열은 쭉 들어서는 경우, 나왕은 용내향과의 상록괴목, 나이는 비단포장, 나직은 죄 없는 사람을 잡아다가 억지로 죄인을 만드는 경우, 천나지망은 하늘과 땅에 쳐진 건물, 피할 수 없는 것, 나침이죠, 자침, 좌석, 지남, 절, 다 같은 뜻이요. 라저는 나티너, 문전, 장난은 문정성시 반대말이죠. 문정성시는 손이 우울을 얻는 뜻이고, 문전, 장난은 손이 얻는 뜻이죠. 저는요. 가리온낙, 약대, 낙자. 약대는 낙대를 말이요. 낙낙, 마르는 소리. 낙마는 가리온. 낙마는 달리는 모양. 낙성은 당나 시인. 낙비낭의 별칭. 그 다음에, 낙타, 약대고. 타락, 낙자, 중낙자, 과즙낙자. 낙농이 이렇게 젖을 짜는 거. 낙농업. 낙산, 뷰티르산. 낙산금, 뷰티르균. 낙산품, 낙농품, 낙 같은 뜻이에요. 낙장은 소양어 젖, 건낙은 치즈, 동낙은 젖, 마락은 말젖, 양낙은 양젖, 우락은 버터, 유락은 유를 가공하여 만든 식품을 말하겠죠. 지질 낙자, 당근질 낙자, 낙기, 낙이나 찍는 경우, 낙인. 원래는 그 신문에서 찍는 것인데, 지금은 이제 불명예스러운 판정도 낙인이에요. 낙형은 당건질, 낙관 인도 지어서 그린 그림, 포락은 불에 달고 시짐, 과거의 포락지형. 그 다음에 물 이름 낙이죠. 낙동강 우리나라에. 그 다음에 낙민지학은 정주와 정오 정의 주의가 했던 것을 말이요. 낙나와 물이 흐르는 모양. 낙서, 하늘 임금 샀을 때, 거북이 등에 쓰는 글자, 낙송은 독서, 하나음 수도, 낙양지기는 좌사가 제도부의 삼도부를 썼을 때 책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시가 책이 많이 팔리는 일을 말이요. 그 다음에 낙학이죠. 송학의 학파, 정오 정의, 영조 때 낙학파, 가락, 가야죠. 구멍과야. 경락인데 서울 수도, 경도, 경북, 경사, 경읍, 경조, 경국, 경령, 경화, 귀락은 귀경, 상경은 상경으로 두루 낙자, 쌀 낙자, 묵을 낙자,
랑랑 추기 모양 낙사랑이나 낙이는 배짱이란 말이에요. 낙성 묶음, 낙신부는 무당감이 닮을 반주. 낙엽 부절이나 일라 부절은 왕래하지 않는 경우. 낙이 배짱이 닮을 송서 종사 촉직 사기 또는 여치 지르러기. 경락 경혈과 경영이라 선 농락위조 남을 교묘한께로 속여서 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 내롱. 맥락위조 형화계통 사무 연결고리. 연락위조 정보 관계를 전하는 경우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고 교통의 한 지점에서 이어지는 것이다. 영락은 기술교만 장식이고 낙이 마음이 즐거운 거. 떨어질 낙, 떨어뜨릴 낙, 낙이 없낙, 이룰 낙. 낙과 딱히 떨어지는 경우, 낙과 가격이 떨어진 경우, 낙과 낙도, 낙내, 낙선, 낙심, 낙엽, 낙오, 낙점, 낙재, 낙찰, 낙향, 낙후, 군낙, 금낙, 금낙, 난공불낙, 두락, 불락, 영락, 율락, 전락, 타락, 탈락, 함락. 낙과는 시나 그림 완성한 다음에 아우나 이름 쓰고 도장 찍는 경우, 낙담 상호는 크게 낙담하여 넋을 잃는 경우, 상호 낙담. 낙낙 장성은 가지가 축축 늘어진 큰 소나무. 낙누는 눈물 흘리는 경우 타루. 밑에 낙누는 누락. 낙매지액은 뜻밖의 다급한 재앙. 낙발은 갱의 현장이나 벽의 암석 또는 소사가 무너지는 경우, 낙발이은 삭발, 채발은 머리 깎는 경우, 낙방 과거에 떨어진 경우, 낙재, 불합격, 낙범 토슬 자린다. 낙성 공사가 다니고 준공, 준역 완공, 시작은 기공 착공, 낙성 성이 함축된 경우, 낙영에는 꽃 떨어진 경우, 낙조는 석양, 낙조는 썰물 간조, 낙지금 간조 물러나는 경우, 낙사. 낙지금 이렇게 빠진 경우, 청락. 낙시부생은 늙어서 빠진 것 다시 태어나는 경우, 낙호인은 강원. 자기의 신부 낮은 상태로 하는 경우, 낙과유수는 떨어지는 꽃과 흐르는 물. 가나모 정경. 그 다음에 또 낙과는 물이 흐르는 데 흘러가게 된다. 그래서 남녀가 서로 그리워하는 경우, 나락은 지옥. 도입해서는 상황. 이락은 울타리. 충류악 아래락 악이낙 악기약 나으락 주일낙자 슈벌낙자 조알료자 낙관 비관 낙원 악곡 악극 악기 악단 그다음 악단 악대 악사 악사 악상 악장가사 악악괴범 관이나 구락부 구각 극락 낙천주의 동고동락 성악 소각 식도락 악 열락 오락, 음악, 익자, 삼묘, 손자, 삼묘, 인자요산, 지자요수, 쾌락, 풍악, 행락, 태평악, 희노애락, 낙극애생, 나이 지나시면 슬픔이 생긴다. 낙세, 풍년이 드네. 낙세 깨기는 반대 신승. 낙이는 마음이 흐르고 편안하다. 낙이 망원은 도를 즉기 근심을 잃은. 악보, 음악 곡조를 나타낸 경우, 곡보, 보곡, 보면. 악어는 배우가 힘들게 하는 말. 군자삼락, 인자삼락, 삼락, 반락은 마음껏 즐기고놈. 요산요수는 산수를 좋아함. 육자불피는 자기가 좋아 사는 일은 아무 하여도 쉬지 않는다. 일약은 이양을 즐거움. 음락은 술을 마시며 즐거함. 자락은 마음 즐김. 환락은 그 즐거함. 오늘 제29강 마치고 제30강에서 뵙겠습니다. 열심히 구독해 주시고, 쉬지 않고 공부하다 보시면은 빠른 시일 내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